사실 그 세 분이 또 어떤 안무들을 좀 만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. 한번 좀 우리 그 리정 씨도 사실 굉장히 많죠, 리정 씨는. 네, 맞습니다. 네. 포인트 조금 살짝 한번 좀 보여주세요. 살짝만 볼 수 있을까요? 아, 그럼요. 아, 박수 한번. 아, 오, 야. 자, DJ 솔림, drop the beat. 있지. 프로그램을 통해서 춤을 많이 접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저는 딱 손절시대 원더걸스 분들, 네. 막 뭐 텔미, 막 다시 만난 세계 이렇게 이런 이제 그런 무대를 보고 따라 추면서 아 재밌다라고만 느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텔미로 장기 자랑을 한번 했었거든요. 아 이런 계기가 있어요. 근데 네. 이제 그 날 뭔가 확신했어요. 뭔가 아 난 이걸 하려고 태어났어.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아 그래. 난 이걸 해야겠다. 아.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뭔가 넘어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. 마지막 탈락 후르는 YGX입니다. 뭔가 처음으로 한번 넘어진 거죠. 리정 씨는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라 좀 알고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참 대단한 게 그 세계적인 댄스팀이죠. 이제 저스트 절크의 공채 1기 멤버. 아, 맞습니다. 이것도 그 최연소로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? 네, 맞아요. 아, 그래요? 몇 살에 여길 들어가셨죠? 17살 때 들어갔습니다. 이제 뭐 저스트 절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2016년에 세계적인 힙합 댄스 대회인 이제 보디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우승을 했어요. 굉장히 좀 그 당시에 좀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전 세계 말 그대로 세계 댄스 대회를 휩쓴 세계적인 힙합 크루거든요. 네, 여기에 이제 그 17살에 그 저스트 절크 오디션이 열린다는 소리를 듣고 네. 지원을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신 거죠. 맞아요. 와 유일한 또 여성 멤버였고. 네 그때 야. 당시에는. 와 진짜 대단하네요. 저스트 절크는 제가 춤을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유명한 아. 팀이었고 저한테는 되게 한국의 정상에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오디션을 평생 안 열 줄 알았던 팀이 오디션을 연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과 함께 추면은 너무 행복하게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지원했는데 너무 좋게 봐주셔서 붙었습니다. 리정 씨가 저스트절크에서 그 통역도 맡아서 하셨다고요? 네,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어서 아, 네,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이제 수월하게 그 중에서는 제일 하니까 네. 제가 이제 해외권 비즈니스는 이제 제가 이메일 받고 그렇죠, 그렇죠. 뭐 이제 아, 프리 토킹이 되는 아, 네, 아, 그렇죠. 야. 그래서 이제 미국 가면 다 이렇게 밥 먹고 통역하고 이렇게. 리정 씨가 거의 그거 다 맡으셨구나. 네, 그렇죠. 통역을 제가 맡았었어요. 연령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젊은데도 불구하고 리더를 하신 이유가 이게 또 실력이 또 그만큼 뒷받침이 되니까 그렇죠. 아, 감사합니다.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뭔가 넘어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. 그냥 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좋은 팀에 들어가서 바로 성적이 좋았고 미국 전역에 나가는 방송부터 그리고 평창올림픽 개막식까지 하고 그 팀을 나와서 이제 나의 것을 시작했을 때부터 너무 잘 됐어요. 그냥 모든 안무가 다 채택이 되었고 내는 족족 히트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는데 파이널에 진출하지 못한 스릴드몬 파이터 마지막 탈락 후르는 YGX입니다. 뭔가 처음으로 한번 넘어진 거죠.
제가 수우퍼를 통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요. 수우퍼 전에는 아니요 잘할 수 있어요. 제가 이길 수 있어요. 제가 우승할 수 있어요가 자신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온전히 내가 어떤 모습을 마주했을 때도 나를 사랑해줄 수 있었을 때 나오는 게 그게 진짜 자신감이다 라는 걸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. 저는 결코 정말 좋은 리더라서가 아니라 좋은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덕분에 좋은 리더라는 이제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잘 부탁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아마 이제 한 몇 년 있으면 분명히 그런 분들 나올 거예요. 아 저는 수우파를 보고 그렇죠. 댄서의 꿈을 본격적으로 아니 진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. 맞아요. 좋겠다.